주말 일상을 소개합니다. 어디였어요, 사랑아? 사랑이가 주말에 맞아 호텔에 놀러 왔어요. 호텔에? 승리 좋아요? 네! 진짜? 네! 가자! 사랑이와 승리는 호텔에서 뭘 하고 놀까요? 자, 사랑아, 승리야,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체조, 체조! 하나, 수영장에 둘, 왔군요. 하나, 둘! 승리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준비됐어요? 물에 들어갈 자, 준비? 준비됐나요? 네. 자자자자! 물안경 쓰고 물에 입수! 여러분, 제가 물에 한번 들어가면 돼요? 와우! 사랑이는 수영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자부수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사랑이가 춤을 추는데요. 과연 어떤 가수의 춤일까요?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티티! 자, 이제 사랑이의 전배 특허, 바로 인어공주 수영인데요. 와, 정말 수영 잘하지요, 여러분? 아, 사랑이 아빠가 한번 물속으로 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이번엔 아빠와 함께 잠수를 했습니다. 이야, 사랑이가 잘 따라오는데요. 아빠는 뒤를 보면서 사랑이가 잘 오는지 확인하고요. 아니, 아기 돌고래처럼 수영을 잘해요, 정말. 사랑아, 너 최고야. 아빠보다 먼저 도착했네요. 자, 이번엔 아빠 아깝게 찾아오기 미션. 수영장으로 사랑이를 던지고요. 수영장 속에 떨어진 바로 저 아카키를 사랑이가 잠수를 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와우, 드디어 봤어요. 위치 확인하고 사랑이가 잡았습니다. 성공이에요. 오, 잘했어. 자, 이번에 미션 두 개예요. 자, 아, 이번에 미션은 아빠와 엄마의 라카키 두 개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빠 거와 엄마 거를 찾아오는 미션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아빠 라카키 잡았고요. 두 번째 엄마 라카키 잡아냈습니다. 성공! 두 개 성공, 성공, 성공. 사랑의 승리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자꾸지! 자꾸지! 따뜻한 물에서 쉬고 있는 사랑이와 승리. 특히 보글보글 밑에서 올라오는 거품을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 사랑아, 수영장에서 또 뭐하고 있니? 어? 게임하고 있는 거니? 그래, 좀 쉬어라. 좋아. 자, 다시 수영장으로 가는 사랑이.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잠수를 하는데요. 아, 이거 뭔가요? 아하, 아빠 다리를 물속에서 도전해 보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와우, 대단해요. 굿굿굿. 물속을 여유롭게 헤엄치는 사랑이. 사랑아, 승리야, 수영장 재밌었어요? 굿굿굿. 호텔 수영장에서 돌아온 사랑이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가 주말에 맞이해서 색칠공부를 하려고요. 색칠공부요? 공주 그리고 아이돌 친구들 색연필과 사인펜을 꺼낼게요. 그렇죠. 색칠놀이를 하려면 색연필이 필요하죠. 근데 이 색연필은 뭐야, 사랑아?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사인펜과 색연필인데요. 여기는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색칠하면서 가르쳐드릴게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인펜? 이거 보통 사인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데? 진짜요? 과연 이 사인펜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사랑이가요 열심히 색칠을 하는데요. 어머, 어떡해. 아, 실수했네요. 치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랑아?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사인펜인데. 아니야, 괜찮아요. 지울 수 있으니까요. 뭐라고? 사인펜을 지운다고? 네. 예? 짜자잔. 사인펜을 지운다고? 이것도 사인펜이잖아. 맞아요, 사인펜인데요. 이것도 사인펜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워지는 사인펜이에요. 뭐라고요? 그걸로 지운다고, 사인펜을? 네. 지우개 사인펜이라고요? 볼까요? 어머머머. 우와, 지워졌어. 우와, 지워졌어, 지워졌어. 야. 지워졌어요, 여러분. 야, 사인펜이 지워져.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 대박이에요? 정말 그쵸? 신기한데요. 진짜 대박이죠. 지워지는 사인펜이야. 열심히 그리는 사랑이. 오늘은 사랑이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흰펜으로 또 뭐 하려고? 색칠한 부분에 이렇게 별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색칠한 부분에 흰색으로 별을 만들 수가 있구나. 네. 사인펜 색깔을 지워서. 네. 이야, 정말 재미있는 사인펜인데요. 사랑이가 별 모양으로 됐다. 지우고 있습니다. 뚜껑들을 잘 닫아야지. 사인펜 쓰다가 뚜껑 잘 잃어버리고 한다니까, 사랑아. 아, 맞아, 맞아. 이럴 때는 이 사인펜이 있었지. 다른 사인펜이 있나요? 이 사인펜이? 하나, 둘, 셋, 이거는요, 뚜껑 여기 붙어 있어서 우리가 빼서 써도 다시 끼면 돼요. 빼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다시 꽂고 끼면 끝. 카네색으로 사랑이가 또 열심히 색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쏙 칠하고 또 칠합니다. 사인펜이 마르니까 진짜 예쁘네. 진짜요? 한번 볼까요? 우와.
아니 진짜 이 부분이 다 지워졌어. 사랑아 이거 봐봐. 와 별명이 됐어. 진짜 감쪽 같다. 잘 지워졌어요. 진짜 감쪽 같은데. 지우개 사인펜. 짜잔. 이렇게 해서 공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이돌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뭐예요 사랑아? 색연필. 아 똑같은 색연필인데. 땡. 바로 이거는 색연필도 되지만 응? 색칠을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바로 물로 슥슥슥슥 칠하면 물감으로 변한다죠. 어? 그럼 색연필도 되고 수채화 물감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어 궁금하다 궁금하다 보여주세요. 궁금하죠? 정말 색연필이 물감으로 변할까요? 일단은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보통 색연필하고 똑같은데. 아닌데. 사랑이가 색연필의 비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는데요. 와, 자, 과연 오, 일단 이 색연필이 과연 자, 물감으로 변한다고요? 제가 붓하고 일단 물을 준비했어요. 어, 근데 색연필에다 붓칠을 하면 안 될 텐데. 될 텐데. 진짜? 자, 어머머, 어머머머. 여러분, 색연필이 사랑아. 네. 물감으로 변했어요. 수채 물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물감이 되죠? 어, 진짜 물감 된다. 이야. 그럼 바지다 정말 물감? 신기한데요? 색연필이 물감이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머 세상에. 저 진짜 예쁘죠? 물을 만나는 순간 사랑의 맛을 물감이 됐어요. 색연필이 물감이 되는 맛을. 엄청난 맛술인데요. 색연필이 물감이 되네. 여러분 이런 색연필 처음 봤죠? 신기하고요 그쵸? 아빠도 처음 봐요 진짜.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완성! 사랑아 색칠놀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그래 이제 정리하자. 네 아빠 잠깐만요. 아니 정리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사랑아? 이건 뭐야? 어? 사랑아 네? 아니 왜 지푸라기를 갖고 왔어? 아 색연필 사인펜 정리하려고요. 사인펜과 색연필을 학교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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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게 바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색연필 그냥 가지가면 많이 잃어버려요. 이 지푸라기에다 넣으면은 아, 그럼 보관도 잘 되고 잃어버리지도 네. 않고 갖고 네. 다니기 좋겠다 그지? 그리고 엘사 모양이에요. 엘사다 진짜 엘사. 지퍼팩에다 넣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 이야 사랑이 똑똑한데. 사랑아 이렇게 지퍼팩 안에 색연필을 넣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끝! 10점 경기도 편하고요. 네! 오. 자 사인펜은요 통에다 넣을 거예요. 지퍼락 통에다가? 네. 사랑아 이 지퍼락 트위스트 락에다가 넣는 거야? 사인펜을? 보관하기도 좋겠다 통에다 진짜 잃어버리지도 않고. 야 이렇게 넣고 돌리기만 하면 보관 끝이네. 보관 끝? 끝! 잃어버리지도 않겠네 진짜. 사용한 학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한 사랑이. 여러분 제가 집에서 물 갖고 놀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아쿠아 매직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 매직을 하고 놀아볼 거예요. 자, 정말 재밌겠는데 사랑아. 공구 파우더, 틀하고 수조. 이게 바로 아쿠아 매직 물감. 아 아쿠아 매직 물감. 야 볼까요? 와우 와우 색깔 진짜 예쁘다. 색감 색깔 좀 그리고 여기 야광. 야광? 일단은 이 어항에 응고 파우더를 넣어줘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응고 파우더를 넣고요. 준비 끝. 자 여기 보면은 동물들하고 공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파리 공룡 월드예요. 어 그래요?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요? 자 밑에 하트에다가 매직 물감을 짜고 아, 있는데요. 밑에부터 점점 올라오는 차근, 거예요. 차근차근 쌓아 올려주면 됩니다. 쭉 가주세요. 입술도 빨갛게. 자 오 주황색으로 다 채워 채워 채워.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바탕을 칠하면 돼. 그 다음에 몸 바탕색을 위에서 쭉 눌러줍니다. 노란색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쭉쭉쭉 잘 짜주세요. 자, 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렵지 않아요. 잘 짜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됐어요? 자 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아? 그 다음에 물에 넣어요? 다음에는 물에 넣어요? 물에 넣어서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아? 흔들흔들흔들흔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오오오 맞아요! 과연? 분리가 됐는데요. 그냥 살짝 뒤집으면 돼요. 괜찮아요. 뒤집어요? 짜잔, 짠. 오케이 뒤집었어. 아 나왔어. 자, 호랑이 호랑이 선은 검정색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봅니다. 한번 쭉쭉 짜주면 돼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 자 이제 코. 오케이. 자 입은 빨간색. 입과 코를 또 채워주고 주황색. 호랑이 가죽은요? 어. 주황색이잖아요. 어, 여러분 제가 만드는 사이에 이렇게 컸어요. 통통통통통 통통해지고 있어요. 이제 굳는 거예요.
오~ 자, 역시 쭉 끝까지 잘 짜준 네, 다음에 우리 호랑이도 물속으로 또 물속에 들어가네요. 풍덩 살살살살살 흔들어주세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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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나와라. 오케이. 오, 나왔어. 자, 과연 자, 하나 이쁜 호랑이 쇼. 맞나요? 오, 맞네. 호랑이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 뭐예요? 공룡 들어갑니다. 공룡 들어가요. 아, 야광 공룡이에요 여러분. 야광 야. 공룡. 공룡 오 공룡 짜잔! 완성됐습니다. 예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통통해졌어요. 어, 저 통통해졌네. 그쵸, 아까는 이렇게 약간 말랐는데 지금 엄청 통통해졌어. 오. 승희야! 어머, 승희야! 만들었어요? 승희도 만들었어요? 우와, 승희는 뭐야 이거? 어머어머어머, 바다 친구들이네. 새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승리도 잘 만들었어요. 승리도 만들어, 승리도 만들었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다음에 또 쓰려면 정리도 맞아요. 잘해야 돼요. 그쵸? 놀고 난 다음에는 뒷정리하는 다음에 또 하려면 뒷정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 이거 차를 어디다 정리할까요? 지퍼락! 지퍼락에다가 크리스텔 락 통에다가 추리기도 쉽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서 정말 좋아요. 좋다. 아, 보관하기 좋네. 그냥 딱 넣고 닫기만 하면 보관 끝.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끝! 정리 끝! 사랑이 정리도 잘하네. 사랑아 뭐예요?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갈 준비? 가방 사고 있었구나. 꼼꼼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네, 이 정도? 근데 사랑이 지퍼백에다 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요 지퍼백에다 넣으면은 잃어버리지도 않고 가방 속에서 잘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간단하고요. 사랑의 학용품 정리의 필수 아이템이네요. 오. 이번에는 좀 큰 지퍼락을 펼치는데요. 안나 엘사. 사례가 좋아하는 겨울 왕국. 메모지 넣고요. 형광펜 넣고. 형광펜 넣고요. 클립 넣고, 풀 넣고, 테이프 넣고, 차 넣고. 아이고, 그래도 남네. 와, 지퍼만 닫으면 깔끔하게 정리 끝. 필통 넣고 아쿠아 수채 색연필. 정말 깔끔하게 학교 갈 준비를 마치네요. 신나 와도 야, 이제 닫으면 끝이네. 이제 좀 자러 가야겠어요. 자, 내일 갈 준비 다 했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랑이. 사랑아, 아니 자면서까지 발레를 하고 있어 우리 사랑이.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어? 여러분 제 꿈이 바로 발레리나여서 제 미래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주말 동안 호텔도 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색채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쿠아 매직도 하면서 엄청 좋은 또 주말에 보냈는데요. 제가 또 내일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자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자요. 그럼 사랑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정말 즐거운 주말을 보냈네요. 사랑과 승리의 주말 일상,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